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뭐, 어공 뭐 알려드리면 좋겠습니까? 누구세요, 근데? 저 코토리 우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일단 몇점 하는데요? 저 어공 수요일날 60만 원 하고, 예? 나머지 요일. 뭐라고요? 수요일날 최대 점수 뽑아본 게 80만이고. 예? 80만 점? 그리고 나머지 요일은 제가 파이크 업신이라서 예. 17만 점은 최소 뽑니다. 사람이세요? 점수 왜 이렇게 낮아요? 에? 점수 왜 이렇게 낮아요? 무빙은 보공증이라서 겨우 4만밖에 못하겠지만 저희는 어공이라서 그게 다릅니다. 그렇구만. 그러면, 파이크, 뭐야, 리나 3업 있어요, 님? 아, 리나 3업도 없습니다. 그러면 할수 있어요, 근데, 리나 3업 없어도? 아, 그래가지고, 이거, 불세 작업 잘 했, 아이, 그, 아이, 그, 광희의 유도 있잖아요. 광희금 유도하는 거요? 옥으로 빼는 거? 그거로 일단 불세 걸고, 근데 그러면, 앞에 쫄 강록이랑, 예. 각성 센슬러, 걔네가 각성기를 우선으로 쓸 텐데, 네. 진짜 재수 없으면, 목요일 같은 경우에, 사신의 심판 써가지고, 아니, 뭔 오인 소리예요? 치고 나는 그 싸우면, 각록이 나오는지 각 챈이 나오는지도 지금 몰라요, 지금. 기본이 안돼 있는데 지금. 파이크 있으세요? 파이크 4성이요. 아, 그러면 리나 침묵 걸리시겠네. 아, 냄새 나라. 무슨 냄새가 왜 나요? 어떡합니까, 이제. 저 파이크 4성인데. 그러면 그 소위 있으세요? 네? 소위 있으세요? 소위 당연히 저 장난 하나 지금 무비 클라스가 지금. 소위 껴가지고 그냥 기도메타에서 17만 점 이상 뽑으세요. 무슨 7만 점입니까, 무비 클라스에. 저 50만 점할 겁니다, 전여에. 아니, 이거는, 무빙이 100만 점 뽑아도 다른 길드원이 잘 못하면 이거 S 안 나오고 A 맞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길도 못해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길만 네? 아닙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왜요? 길마가 해야지. 길도란 어떻게 그걸 떠넘깁니까? 인정? 무빙 앞줄 좀 약간 무기가 안 좋아서 그게 안 됩니다. 되게 안 좋아요, 내가. 네. 아니, 헬레니아랑 리나 있으면 된다며. 헬레니아, 에반. 에반 3호비 있어, 에반 3호. 에반 3업으로 뭐합니까, 대체? 에반 월요일부터 4홈으로 그러면 월요일, 쓸 데가 없습니다. 마, 들어보세요. 에반 4홈으로 월요일날 루디 방패 술을 키면 그거 술 지우드, 마.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구만. 어디서 본건 있었는데, 이거 아니네. 어디서 체육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월요일, 전율 다 똑같죠? 소위만으로도 충분히 10만 점, 그니까 아니, 7만 점, 무쪽 팔리게 자꾸 7만 점, 7만 점 거리노. 17만 점 아니, 가자, 17만 지금 점. 이거 네? S가 가장 최종적 목표 아닙니까? 마, 저기요, 잘안 들려요. 이거, 어공이 500만 점을 달성해야 S 성사 받는 것이죠. 뭐야, 우주의 세계? 뭐야, 이거? 그니까, 이거, 500을 17로 나누시면 17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람 1인분을 하려면 17만 점 이상을 뽑는 게 목표겠죠. 네. 그러니까 소위라도 넘어가지고 그냥 17만 점 정도 억지로라도 넘는 마, 게 저기요. 흥분 좀 하지 그냥 마시고요. 흥분하면 잘안 들리네, 보니까. 흥분 좀 자제하시고. 아니, 댁만 알려달라고, 댁을. 왜 이렇게 이해를 못 하세요, 제발. 대기요. 네. 하, 말귀를 못 알아본. 세인이나 세바스틴 있죠. 당연히 세인씨, 그럼, 진짜. 세말 무슨 장난 하나, 지금, 여기. 그러면 앞에 레이첼 있으시죠? 당연히, 아이씨, 하고 있으세요? 이런 거 대답 안, 묻지 마, 지금. 지키 자존심 상하게. 레이첼이랑 리나랑 리나, 앞에 근데, 헬렌이야. 상호 없어도 그냥 넣어요. 아니, 상황 없어도 그냥 괜찮습니다. 그, 파이크 혹시 4성 넣어야 되지, 패스. 그거는 화요일이랑 뭐 목요일이랑 이렇게 복잡하나, 어려운 공성. 아니 무슨 요일에 누구 나오는지 아시죠 일단 몰라요. 걔네들이 무슨 스킬 갖고 있는지 아시죠 일단 아, 그건 알지? 내가 무슨, 저 무시하지 말아, 이거 왜 자꾸 무시하노? 아니, 이건 뭐고. 아니 그니까 이거는 걔네들 앞쪽에 있는 챈슬러가 빛의 참격에 1인 턴갑 있고 그리고 각성록과 각성 챈슬러의 각성기가 네, 각각 원래
기절이나 3인 통합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렇지. 그게 어? 아니라 각각 1인 통감 이런 식이에요. 어? 개신세계네? 게다가 그 원래 각성록은 4인기지만 네. 챈슬러는 그 정의의 심판이 3인기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것도 4인기예요. 와, 개사기네? 그래가지고 와.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예, 챈슬러를 뭐 아리엘 같은 걸로 제거하지 않는 이상 아리엘 안쓸 이게 그 통감이 겁니다. 들어가요. 헬레니아랑 리나 쓰고 빨리 덱발 불러주세요. 덱이요? 덱을 보여달라고요? 아, 불러달라고. 하, 세인, 레이첼, 리나, 헬레니아. 일단 요렇게 내 말입니까? 예, 근데 그 마지막으로 들어간 자리가 요일에 따라서 에반이나 호이나 네. 카린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카린? 예. 오. 그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크리스잖아요. 카린이겠네? 예,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뭐 무빙 같은 찐따 그냥 소이 넣어서 그냥 1인분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공략 글 없어요, 이거? 아, 님 말을 너무 못해. 뭐글 같은 거 없나, 이거? 네? 아니. 제가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실행이 문제인 겁니다. 아, 제가 문제예요? 예, 그냥 이건 실시간으로 했으면 제가 당연히 누구 다 이해할 만한 그런 설명으로 친절하게 말씀드리죠. 아, 님들 이해돼요, 이거? 이거 이해되지 않습니까? 응, 안 돼. 야,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할 일은 레이첼, 리나, 헬레니아 키우는 거네, 그러면. 단단하게. 예? 그것도 없습니까? 아니, 그니까, 아, 진짜 이상한 일이 나왔다. 아니, 있는데, 이게 좀 단단하게 이제 슬 만들어야지. 예, 맞습니다. 에반 소이카리. 있는 건다 있는데, 근데? 있는 건다 있네. 근데 이거 에반 있어. 아무래도 그 초심자에겐 편합니다. 에반은 무슨 그게 열쇠인데요? 도발이랑 아, 헬레니아 제가 도발인데? 도발 어그로 두 마리 아 끌어요? 근데 이게 마, 저기요. 내가 말할 때좀 들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어그로 두 마리 끌어요? 에반이랑 헬레니아? 그러니까 당신 같은 어공 입문자나 아니면 좀 약간 피지컬이 딸리는 사람들한테는 피지컬, 이게 씨. 피지컬을 논하는 내 도발 앞에서. 관리가 안 된다. 피지컬을 내 앞에서 논하네? 비무빙에 타못 봤나? 아니 그건 둘째 치고 이거는 당신은 어공 한 번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아, 한 번도 안 해보면 좀 빡센가 보네. 그러니까 이게 헬레니아 쿨이 60초긴 하지만 광희의 검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제거해 주셨어요. 특히 월요일날 이무기 아. 같은 경우에는 6턴감 같은 거 있어가지고 그게 도발이 없으면 그냥 세인한테 이게 안 고쳐요. 아, 어그로를 이렇게 헬레니아 에반 와 왔다 갔다 하면서 어그로를 계속 끌어라 이 말이야. 예. 턴감이 있으니까. 그게 좀 약간 시간이 걸리지만 아무래도 안정적이죠. 그렇구만. 일단은 뭐, 죽이요. 네. 도움, 오지게? 됐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 안녕이라고, 안녕! 아니요. 야, 솔직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인정? 아, 이게 뭔 말이야.